피부에 좋은 당근 비누 만들기. 베타카로틴이 함유된 당근 비누는 선텐하지 않아도 적당히 햇볕에 그을린 듯한 피부색을 연출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피부가 오렌지빛으로 변할 수 있으니 적당히 사용한다. 이제 비누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다. 세안용 비누는 피부에 쌓인 먼지와 불순물은 물론 땀 냄새까지 제거한다. 다양한 모양, 크기, 향의 비누가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져 피부의 pH 상태를 깨뜨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화학 성분으로 만든 비누를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려면 천연 재료로 만든 비누를 대신 사용한다. 가능하면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이 좋다. 당근과 꿀로 만든 수제 비누는 얼굴과 다른 부위 피부를 깨끗하게 하며 화학 성분이 함유되지 않아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당근과 꿀로 만든 수제 비누 효능. 당근과 꿀 또는 다른 천연 재료로 만든 비누는 노화 방지와 보습 작용은 물론 여드름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 산화방지제 성분이 함유되어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로 인한 위험을 감소한다. 당근 비누의 주성분. 주재료인 당근에는 피부에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당근이 피부 미용에 좋은 이유는 베타카로틴과 산화방지제 성분 때문이다. 이 성분들은 UV 광선이나 환경 오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베타카로틴은 피부 색깔에 좋은 성분인데 선텐을 하지 않아도 건강한 구릿빛 피부를 만들어준다. 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피부의 제일 흰 부분이 노르스름한 오렌지빛으로 변할 수 있으니 적정량만 사용해야 한다. 비타민과 수분 함량이 높은 당근은 피부의 pH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좋다. 유분이 많을 때는 유분을 줄여서 여드름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제는 피부를 재생하고 피부에 보기 싫은 흉터가 생겼을 때도 빨리 치유되게 돕는다. 수제 당근 비누 만드는 방법. 당근은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재료이며 수제 당근 비누는 만들기도 쉽다. 비누의 색깔은 재료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료 코코넛 오일 300ml, 올리브 오일 400ml, 아몬드 오일 100ml, 당근 삶은 물 200ml, 당근 퓨레 100g, 수산화 나트륨 110g, 꿀 1분의 1t, 당근 씨 에센셜 오일 10방울 만드는 방법. 먼저 고무 장갑을 끼고 테이블을 치워 작업할 공간을 만든다. 이 비누를 만들 때는 나무로 만든 도구를 사용한다. 스텝 1. 당근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는다. 불을 끄고 포크로 퓨레를 만든다. 스텝 2. 다른 그릇에 당근 퓨레와 당근 삶은 물 200ml를 섞는다. 스텝 3. 수산화 나트륨을 섞으면서 나무 주걱으로 젓고 몇 분간 그대로 둔다. 스텝 4. 코코넛, 올리브, 아몬드 오일, 꿀, 당근 씨 오일을 추가한다. 스텝 5. 나무 스푼으로 저으면 질감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스텝 6. 실리콘 몰드에 넣고 2일간 굳힌 다음 사용한다. 이 비누에는 화학 성분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피부에 좋은 재료가 주성분이다. 얼굴이나 몸에 매일 사용해도 좋다. 습한 곳을 피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